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6월 넷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부동산 중개업자의 전문 지식 함양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 가이드북을 제작했습니다. 강서구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주택의 붕괴, 누수, 침수 피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과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강서구 가양 8단지 내에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해 책마당 SH 작은 도서관이 지난 12일 문을 열었습니다. 강서구는 진경산수를 창안하신 겸재 선생이 양천현령으로 재직하며 역사적인 작품을 남긴 곳입니다. 2009년 강서구의 겸재정선 미술관을 개관하고 겸재연구의 중심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국보 제216호 인왕 제색도를 겸재정선 미술관으로 유치하고자 국민청원을 전개하고 있으니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드립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사례와 부동산 중개 관련 민원, 행정처분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강서구가 부동산 중개업자의 전문 지식 함양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 가이드북을 제작했습니다. 가이드북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주요 확인 사항과 각종 실거래 신고 방법은 물론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와 공인중개사법 주요 내용 등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각종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총 1,500부가 제작된 이번 가이드북은 책의 주요 내용을 함축해 담은 리플릿과 함께 지역 내 운영 중인 부동산 중개사무소 1,469곳에 배부되며 전자책 형태로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돼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중개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가이드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장마가 길어지고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강서구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주택의 붕괴, 누수, 침수 피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과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역 내 아파트, 임대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등 총 319개 단지, 1,343개 동과 축대, 옹벽, 담장 등 부대시설의 주요 구조부 손상, 균열 여부, 구조물의 위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지적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즉시 보수, 보강 등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재해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재난 위험 시설물로 지정해 필요시 사용 제한 금지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불안전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관계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강서구는 지난해 우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통해 26건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적출해 장마철 피해를 최소화한 바 있습니다. 강서구 가양 8단지의 책마당 SH 작은 도서관이 지난 12일 문을 열었습니다. 책마당 SH 작은 도서관은 가양 8단지 내에 사용하지 않았던 유휴 공간을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것으로 입주민과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책마당 SH 작은 도서관은 2천여 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지난 12일 대출 등 도서관 정보자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는 48석의 열람석과 독서 문화 프로그램실, 체력 단련실도 함께 조성됐습니다. 특히 도서 관련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관심 분야 지식 정보 습득과 취미 개발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중심 공간이 될 예정입니다. 방치된 유휴 공간이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재탄생돼 너무 좋습니다. 특히 실버 세대의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도서관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관 축사와 작은 도서관 개관 장면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으로 제작돼 SH공사 유튜브 채널 청신호TV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강서구가 나만의 아이디어로 미처 알지 못했던 강서구 곳곳의 이야기를 들려줄
지금은 강서시대 강서 영상 크리에이터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에서 4인으로 구성된 8팀이며 오는 7월 16일까지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와 함께 직접 제작, 편집한 영상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활동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관광, 문화, 볼거리와 놀거리 등 강서구 관련 주제로 5분 이내의 구정 홍보 영상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면 됩니다. 구민들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구정 정보가 공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능 있는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은 강서시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소식광장 공지 새소식에서 확인하거나 강서구청 홍보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